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셨습니까? 형님! 어깨 깡패 아니고요. 음원 깡패는 더 아니고요. 여기는 바로 뷰 깡패 태화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진입니다. 오늘은요, 울산의 저줄이라고 부르는 태화강을 끼고 있는 태화동에 왔습니다. 이 태화강은요, 길이가 무려 47.54km, 면적이 643.96제곱킬로미터로 울산이 이 태화강을 주변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태화강은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다양한 먹을거리도 너무 많습니다. 시원하게 이 여름을 날려버릴 수 있는 면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국수 맛있어가 자주 옵니다. 네. 맛이 너무 좋아요. 면도 쫄깃쫄깃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여기는 자꾸 오고 싶은 거.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그거 어떡해요. 또 와야지. 짱이에요. 짱. 나는 이제 세 그릇이다. 세 그릇이나 드세요? 약간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다 드시고 계시네. 이열치열이에요. 이열치열. 오.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추천하고 싶은 배말 칼국수가 더 맛있어요. 오이 소박이 냉국수. 오이 소박이 냉국수? 예, 이 오이가 아주 특별해요. 지금 새콤새콤해요. 오이가. 오늘 아주 처음 먹어봤거든요. 지금 처음 먹었는데 이 국물도 회국수, 회물국수 같이 새콤달콤해요. 굉장히 맛있어요. 국물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지? 메말 토 이거 하나 먹는 거. 저 창 형님. 이거 하나만 먹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분 내가 이만 아예 불린다. 맛있지? 와. 고양지. 진짜 진국이네요. 사장님,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맛있으니까요. 넘버원은 배말 칼국수요. 배말 칼국수? 네네. 네, 나게비를 이제 갈아서 넣은 칼국수가 있거든요. 그게 넘버원이에요. 네. 그게 약간 좀 진한 뭐 그런 맛인가요? 네, 바퀴 찐 리포터처럼 찐한 칼국수 육수가 일품인 배말 칼국수입니다. 바퀴 찐처럼 진한 네. 배말 칼국수네요. 네네. 배말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해녀님이 직접 다 따가지고 매일 가지고 오시거든요. 김밥은 진짜 참기름 정말 중요하거든요.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울산에서 말만 들으면 다 아는 정말 유명한 참기름 쓰고 있고요. 오이 소박이 국수도 네.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신메뉴인데요. 지금 인기가 급상승 중이에요. 인기가 네. 급상승. 네. 다 저희가 직접 매장에서 다 담아가지고요. 그 동치미 육수에다가 해서 이제 시원하게. 네. 더위가 절로 없어지겠네요. 네네. 저희는 이제 음식에 다 진심을 다 담거든요.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다 직접 하고 있어요. 네. 1인 내면 5개 나갑니다.
북적북적 지금도 엄청 많은데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뭐 다른 집보다 조금 나으니까 많이 오겠지. 안 할라 하다가 봄만 되면은 우리 집에 한 20여 년간 울산에서 장사를 했는데 입력되는 분들이 사장님 장사 언제 하느냐고 계속 그래가지고 조금만 해도 막 차도 오십니까? 이렇게 온다 해가지고 그런 막 냉면 했어요. 아, 근데 일반 냉면이랑 이곳 냉면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있죠. 우리는 그럭그럭 양념을 합니다. 원래부터 이걸 만들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자주 오는 사람은 내가 많이 드리고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은 많이 주면 또 맛없다 그럴까 싶다가 조금씩 이래 드리고. 아까 사장님이 여기서 반죽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팔팔 끓는 물을 하시던데요? 그렇게 이제 고구마 전분이니까 찬물에 들어가면 응고가 돼가지고 굳어버려요. 팔팔 끓는 물에 가면 김으로 가지고 익혀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찬물에 들어가면 사리가 질기고 뜨신 물에 들어가면 국수처럼 연해져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장님 손이 너무 뜨겁잖아요. 아마 뜨거워도 뭐 그것을 계속 해왔는 소리이기 때문에 해야죠. 이 장인의 손. 몸이 지금 살이 하나도 없고 진짜 다 근육이에요. 왜 이래? 운동하세요? 아, 이거 반죽을 자주 하니까 뭐 반죽으로 만든 근육. 예예 예, 예. 그렇게 계속 노동을 하니까. 와 진짜 대단하시다. 벌써 다 드셨어요? 예. 맛있어요? 둘이 묵다 간 사람 죽어도 몰라요. 이 집에 다닌 지가 벌써 그러니까 옥교동서 하실 때 하고 구라 저기 따라다녀요. 근데 왜 사장님을 자꾸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냉면이 맛있으니까. 사람 보고 오나 돼. 냉면 보고 내. 욕을 싹 먹고 난 뒤에 요 욕 아까 난 육수물을 요 그릇에 봐가지고 싹 돌려가지고 먹도록 되겠다고. 양이 업비기 수준이야. 근데 사장님 손이 두꺼워하거든. 그러니까 뚫 말아가지고 담았다 하면은 상권이 별로 안 좋은데도 너무나 많이 오네 사람들이. 그래가 많이 오면 우리가 좀 좁게 나가야 돼. 시원한데 뭐니까. 다 기계랍니다. 겁이 나가. 손 뒤니까. 이거 빨리 해. 입 빨고 해. 이리 해. 그래, 빨리 지내야. 면 빨리. 딱 맞아. 7달러 계산 하고.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예요? 친구가 워낙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따라왔어요. 너무 맛있네요. 면도 쫄깃쫄깃하니. 맛이 강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긴 하네요. 어떻게 알고 이 가게를 처음 오시게 된 거예요? 이 친구. 이 가게 이사를 자주 하셔가지고 소문 듣고 또 왔어요. 아니 진짜 일반 냉면이랑 면발이 너무 다른데요? 담백하고 고소해요. 너무 맛있는데? 전문가네. 잘하네. 사장님, 예. 냉면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예, 예. 식초를 이렇게 치고. 식초는 왜 넣는 거예요? 아, 그렇죠. 새콤 달콤하게 먹는 게 이게 냉면입니다. 옛날부터 이북 분들은. 자, 이거 함경도에서는 함경남도에서는 고구마 전분으로 가지고 하는 이게 함흥식입니다. 이거 함흥식 물냉면입니다. 회냐식 아닙니다. 자, 이러면은 두 손을 놓고 이렇게 냉면이 나오면은 이렇게 다 여야 새콤 달콤하게. 이게 이제 육수가 조금 있는 거는 면발이 굳지 말았고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기름을 칩니다. 이래 가지고 가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묵으면 돼요. 와. 와. 오. 무나 뭐 이것도 딱 10분 떨어집니다. 사장님 식사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아, 바쁘셔가지고 식사 안 하셨구나. 어때요, 어때요? 아, 사장님 제 건 받으시면 어떡해, 제 건. 소리 해줄게요. 어때요, 사장님이 만드셨는데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우와, 지경. 당황. 사장님, 왜 이렇게 급하게 드세요? 와, 진짜. 아니. 아, 사장님, 냉면은 이제 안 질리세요?
지금 한 1분도 안 됐지 않아요? 내 냉면. 아니. 자. 어, 맞아, 맞아. 다 떠진 거를 이렇게 붓습니다. 오. 자. 자, 이 육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보면 육수지에. 어. 이렇게 보면 온육입니다. 아. 이야. 이 국물에 배가 부릅니다. 입이 된다고. 와, 이렇게 먹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와. 이거 보세요. 내 거. 또 해드릴게요. 사장님이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제가 질 수 없습니다. 야. 또 방긋 웃음 짓는 날 평창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는 소식에 동평면을 찾았는데요.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학교로 찾아왔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혹시 음악 선생님? 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과학실인데요. 흥얼거리는 노랫말이 익숙한 듯 보이는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분명히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고 왔는데 전 당연히 음악실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과학실이에요. 네. 근데 또 이상하게 과학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아, 제가 하는 업무가 아이들 그 실험하기 전에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행정을 지원하고 수업에 필요한 업무를 돕는 교무 행정사 일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수업 전 준비는 꼼꼼히, 본업에 충실한 와중에 역시나 노래는 빼놓지 않는데요. 이렇게 늘 노래를 하시면서 또 즐겁게 지내시는 거 보니까 오늘의 주인공 제가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주인공 맞으시죠? 맞는데 정답은 아니고요. 한 목소리 같으면서도 거기서 어우러지는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기의 작은 입자들이 하나가 되어 빛을 이루듯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곳에 진짜 주인공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저도 잘 못했었는데 네. 우리 지휘자님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혼자 목소리가 튄다고, 생목소리가 튄다고 그러면서 성대를 열으라는데 그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나 시간이 없다. 제가 이제 미용샵을 하는데 자꾸 문 닫는 게 손님들한테 부담이다.
이렇게 직업과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평창의 합창단, 메밀꽃 합창단인데요.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노래와 사람에 대한 순수한 애정 없이는 활동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치러지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합창단은 지역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내밀며 8년째 활동 중입니다. 7명, 8명 이렇게 앉아서 연습할 때도 있었거든요. 정말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진짜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뭐 어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사람이 좋고 노래가 좋아서 정말 꺼지지 않는 불씨로 계속 유지를 해주시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 불씨가 크게 확 일어나는 때가 오더라고요. 평창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듯 실력을 쌓아 올린 단원들. 그 결과 얼마 전 합창단에 큰 경사가 벌어졌는데요. 바로 2023년 세계합창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거 있죠. 단원들은 이를 계기로 합창단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다양한 또 직업들을 가진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연령층도 다양하고 이렇게 또 노래를 또 좋아하시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여서 하다 보니까 한 마음으로 돼서 이렇게 노래하는 게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공연이나 이제 대회에 참가할 때 되게 끝나고 나면 되게 뿌듯한 점? 네, 그런 게 되게 자랑스럽고 합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단원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각자 자기 맡은 바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지금 저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있는 게 또 더 시너지 효과를 갖다 또 내는 것 같고 저 또한 에너지를 받고 가고 이제 그래서 매주 이날이 기다려집니다. 단원 모두 각자 본업으로 바쁜 나날이지만 짬을 내 연습에 빠지지 않는 이유죠. 제 직업은 전 농사 짓는 사람이 사과 농장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합창 단원들 전부 다 각자 이제 여러 곳에서 모였지만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만남 자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웃과 음악에 대한 애정으로 함께한 시간들이 모여 아름다운 노래로 완성됩니다. 합창이라고 하는 거는 다 함께 이렇게 좀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듣는 음이 참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저의 음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열중하기보다 옆 사람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법도 이 합창을 통해 배우게 된 셈이죠. 합창은 가장 아름다운 소통이라 했던가요?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화로운 소리를 찾는 시간이 있어 메밀꽃 합창단의 노래가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메밀꽃 합창단이라고 이렇게 브랜드가 꽉 찍힐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단원 여러분들, 특별히 가족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마음껏 연습하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셔서 정말 고마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메밀꽃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마음 한뜻으로 만드는 이들의 하모니가 아름답게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어우,
뜨거 뜨거. 다 타겠네. 아 더워. 아 왜 이렇게 더워 오늘. 아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촬영도. 피디님 왜 이렇게 더운 날 촬영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더운데 뭐 해야 돼요 오늘. 오늘은 네. 초성 퀴즈로 힌트를 드려볼게요. 초성 퀴즈?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비읍시옷. 네? 비읍시옷? 그거 말해도 돼요? 카메라는 혹시 아까 그 위치에 있나요, 선생님? 아니요, 더 가까이 왔어요. 아, 선생님 좀 가까이 가 안 돼요. 이 선생님 무서워. 안녕하세요. 아우 이 더운 여름에 이게 패딩이 더워. 보기만 해도 더워 죽겠다 선생님. 안 더우세요? 여기 김상장은 덥지 않고 춥습니다 오히려. 네. 춥구나. 네. 잘 찾아봤네. 빙상장에서 제가 도전해야 될 취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촥촥촥 차는 거. 네. 맞춰보세요. 쌩쌩 스피드 스케이팅을.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누가 맞추나 했는데 맞춰주시네요. 제가 사실은 이 아이스 스케이트를 조금 타보긴 했거든요. 너무 잘 타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인생 소원이에요. 네. 소원까지요? 네. 오늘 하루에 네.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작아지시네요. 최선을 다해서 네. 한번 오늘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래도 한 바퀴는 돌 수 있게는 꼭 만들어주세요. 한 바퀴 돌 수 있으세요? 아 진짜로요? 네. 약속. 네. 근데 그 한 바퀴가 제대로 멋지게. 멋지게까지는 좀 어렵고요. 잠시만요. 벽을 잡으세요. 여기 잡아요? 네. 벽 잡고. 네. 잡고. 잠깐만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배워볼게요.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일단 제자리에서 걷기 먼저 좀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고. 네. 여기 주셔 무릎을 들고 바닥을 캉 캉. 얼음을 찍어요. 얼음을 찍어. 캉. 캉. 넘어져도 다치지 않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앞자리가 바뀐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살아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이제 제자리에선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은 이제 전진하면서 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렇죠. 찍는 거 되게 잘하시네요. 지금 힘 있게 조금 조금씩. 아 좋아요. 좋아요. 없어졌어. 네. 자, 그러면 저를 보고 이제 벽이랑 멀어질게요. 이제 여길 가는 거예요. 오, 저희 목표 있잖아요. 오늘 한 바퀴 돌기로 하셨잖아요. 이렇게 겉에 흩으면 안 돼요. 한 바퀴 돌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선생님 무서워. 너무 빠르잖아. 오세요.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충분히 오시네요. 살살 살포시. 와 부럽다 저 친구들. 오 저희 벌써 저까지 왔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야. 성공했어요. 이게 성공. 아 한 바퀴 더요. 야. 아이고. 네네. 피디님 잠시. 아, 지금 사람들이 날 좀 건설해야 돼. 자, 이제 저희 수업이 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와, 한 바퀴 돈 소감이 어떠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와, 이게 걷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근데 저는 육지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비록 제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손을 잡으며, 피디님 손을 빌리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워. 혼자서 한 바퀴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아요? 해볼까요? 와 이거 가능할까?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가능하다고요? 네, 오래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지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땅만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고 싶은 건지. 아니 이거 이것만 해도 혼자 지금 혼자 가고 계세요. 야. 되게 웃길 것 같아요. 방송에서 너무 웃기게 나올 것 같아요. 이 폼이. 저한테 제 방송 보고 맨날 웃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못하니?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원래 스케이트가 얼음 위에 미끄러지는 구조로 쓰는 거 아니에요?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태워가야죠. 태워가는 거죠. 걷는. 남편분과 손잡고 오실 수 있어요. 성공했습니다. 성공. 근데 그 한 바퀴가 제대로 멋지게. 아까 이 아이스링크를 조금만 시원하게 가르신 거 보고 제가 반했거든요.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이렇게 타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타보시라고 좋다고 해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갑대서부터. 아, 좌우지간에 이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운동량도 제일 빠른 시간에 운동량이 좋고 또 무릎하고 관절하고 이렇게 거기가 좋고 허리 아픈 사람, 무릎 나쁜 사람은 무척 도움이 돼가지고 그래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머 어머 이모 좀 잡아줘, 손 잡아주세요 이모. 아이 고마워.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모 너무 못하는데 왜 이렇게 잘 타요? 혹시 이거 스케이트 얼마나 탔어요? 3년이요. 3년이면은 이모도 친구처럼 탈 수 있어요? 네. 혹시 아까 이모 탄 거 봤어요? 아니요. 이모가 어떻게 타냐면 이렇게 이렇게 타는데. 네. 친구도 처음엔 이랬어요? 아니요, 넘어졌어요. 아, 넘어지면서 배우는구나. 오늘 배운다, 우리 친구에게. 친구야, 우리 스케이트 너무너무 멋있게 잘 타고 있잖아요. 네. 뭐가 제일 재밌어요, 스케이트는? 스케이트요? 네. 코너가 제일 재밌어요. 코너 돌 때 어떤데요, 기분이? 코너 돌 때요? 시원해요. 시원하구나.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 밖에 너무 덥잖아요. 네. 여기 오니까 어때요? 여기니까 그나마 천국 같아요. 천국 같아요. 나도 천국 같아. 그 이모 손 좀 잡고 타줘.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무서울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야 실을 너무 무섭게 탈 것 같은데. 아, 아니 천천히 해줘. 여러분 안녕. 아니 아니 아니야 빨라 빨라 빨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어머 어머 어머. 아우 나 못해. 아니 세상에 제가. 뭐 아는 것도 안 바랬어요. 그냥 한 바퀴 쫙 도는 것만 바랬는데 요게 그렇게 힘드네요, 여러분. 아우 너무 힘들다. 아니 아까 저는 만족했는데 자꾸 시키셨잖아요. 더 타라고, 혼자 타라고 나를. 이제 빙상 끝난 거죠? 이번에 컬링 한번. 아 컬링? 그 요거 벗고 이렇게 닦는 거 요거 하는 거예요? 아 살았다. 일단 요거부터 벗을게요. 그럼 됐지. 컬링 닦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안경 선배처럼 안경 끼고 딱 왔어요. 아... 영미!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지금 할머니가 할머니 같으신데. 오. 재밌다고 또 치소. 스케이트가 더 재밌어요. 특별한 곳에서 펼쳐지는 이색 공연 무대. 듣기 좋고 그리고 되게 앞으로도 자주 찾아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시요. 엄지척 절로 나오게 하는 특별한 공연. 신나는 버스킹 현장 함께 가보실래요?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한 여객 터미널. 이곳에서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는데요. 준비가 한창이시네요. 어떤 공연일까요? 아, 오늘 그야말로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버스킹을 하러 왔거든요. 버스를 타고 공연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이 부두 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깜짝 공연을 할까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악기를 들고 와서 할 수 있는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로 제가 연주는 혼자 할 거고요. 이제 제주 여객 이제 식구들이 같이 와서 이제 8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오늘 버스도 탈 거고 그리고 응원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힘을 네, 얻어서 오늘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도내 한 버스 기업의 도움으로 마련이 됐는데요. 오래도록 지역의 문화예술을 응원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 제주여객은 메세나 일환으로 제주 문화예술인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연을 할 모양인데요. 아코디언 하나로 관객들과 어떻게 호흡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항 여객 터미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자작나무숲 음악 단체를 이끌고 있는 우상임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공연을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도 괜찮고요. 앞쪽에 와서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앞으로 오셔서 공연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이 연주되자 다들 푹 빠진 것 같죠. 여객 터미널에 울려 퍼지는 풍성한 아코디언 소리.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진한 여운을 남기는 것 같네요.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 소리가 좋아요. 집에 가는 길인데 이 공연을 보니까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아이고, 마음이 뭉클해지셨나 봐요. 그 가사가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너무 편안하고 좋죠, 정서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연주하신 분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행길 그리고 앞길에 이 음악처럼 행복한 그런 선율이 계속 퍼져나가길 바라면서요. 저는 버스를 타서 버스킹 할 겁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깜짝 공연 끝났고 이제 버스를 타야 돼요. 진짜 그야말로 버스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준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버스군요. 이 315번은 제주 국제부두에서 출발하여 중앙으로 그리고 제주 공항을 거쳐서 하기로 가는 노선입니다. 제주도민들이 이 작은 공연으로서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행복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무대와 달리 버스에서의 공연은 연주자에게도 낯설기만 한데요. 버스를 이렇게 타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정말 저도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해봤지만 이렇게 버스에서 공연을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설렌다고 해야 될까? 버스지만 버스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떤 분이 타실지도 모르겠고 음악과 하는 버스킹 기대가 됩니다. 안전하게 친절하게 모시게 잘 모시겠습니다. 버스킹 출발!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 설렘 가득 안고 버스는 달려갑니다. 계속해서 또 음악을 싣고 버스는 다닐 텐데요. 이제 또 승객분들이 타시니까 또 어떤 행운의 승객분들이 타실지 잠시 기다려보고 계속해서 음악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음악이 있는 행운의 버스에 타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노선, 이 시간만 여러분들께 행운의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버스를 탔고요. 아마 오늘 음악 들으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라는 곡
네, 거기 가사 보면 버스가 나오는 그런 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 한번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펼쳐진 풍경에 휘둥그레진 어르신들. 금세 연주에 몸을 맡기시는데요. 흘러간 노래 따라 박자를 맞추다 보니 잠시 바쁜 일상도 잊게 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 앞에 버스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탔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고 또 좋았습니다. 약간 제주도에서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좀 신선하기도 했고 그리고 보는데 어르신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을 싣고 추억을 싣고 버스는 달려갑니다. 어느덧 연주의 종점인 공항에 도착했네요. 바로 연주를 이어가는데요.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도민들을 환대하는 특별 무대입니다. 공항 정류장 가득 메운 아름다운 아코디언 연주. 제주에 대한 첫인상이 아주 특별해졌을 것 같죠?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는데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긴장 속에 이어진 연주 어땠을까요? 네, 게릴라 콘서트 해피뉴. 여행을 하고 온 느낌이에요. 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그것도 음악 여행이죠. 공연할 때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이제 연주를 하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덜컹거리면 덜컹거리는 대로 또 이렇게 음악적 용어로 좀 떨림이라고 하죠. 그런 떨림이 있는 공연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놀라시는 관객들도 계셨는데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관객분들 오늘 버스킹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관객분들이 이 음악으로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버스에서 만나요. 음악을 싣고 달리는 버스킹.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버스킹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음악을 싣고 달릴까요? 여름이면 전국에서 피서객들을 찾아오는 고장 충남 태안입니다. 태안에서 가장 큰 항구인 신진항에도 여름 내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름이 제철인 오징어. 12시에 나갔어요. 밤 12시? 아, 어저께 12시. 오징어 많이 잡혀서 작업만 봐요. 태안 신진항에서도 7월부터 오징어 잡이가 시작됐습니다. 밤샘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속속 들어오는 시간. 신선한 오징어를 사기 위해 새벽길을 달려온 상인들도 많습니다. 새벽 5시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요. 오징어가 작업이, 조업이 여기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여기로 다 모여요. 하루 30여 척의 어선이 출항해 잡는 오징어가 무려 15만 마리. 그야말로 오징어 대풍년 시대입니다. 태안 바다에서 잡아올린 오징어, 물 좋나요? 아, 때깔면으로는 산오징어 아주 좋은 거예요. 조금 최상급이에요. 서해안에 멸치를 먹고 자라서 먹이가 잔고기가 많아서요. 먹이 활동이 활발해서 오징어들이 좀 통통하고 살이 많이 쪘습니다. 과거에는 동해안이 오징어 주산지였는데요. 최근 서해 쪽으로 난류가 유입되면서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이 오징어 황금 어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오징어 경매를 앞두고 위판장이 분주해졌습니다. 엄청나요. 우와! 와, 저 이거 왜 이렇게 적은가? 오징어가 큰가? 왜 이렇게 이게? 이거 오징어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오징어가 큰 거 같아. 이제는 서해 명물 됐어요, 오징어가. 서해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서해만 나와, 이 신진항 의지로만 나와요. 서해 명물은 나야 나! 살이 올라서 정말 팔뚝만 하더라고요. 빛깔이 거의 다크초콜릿처럼 엄청 진한데요? 이게 A급. A등? 네, A등. 이게 오징어는 빛깔이 이 정도 돼야 A급 취급하는 거야.
물 좋은 오징어를 사기 위한 치열한 눈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경매사와 중도매인 사이에 오고 가는 현란한 수신호. 눈 깜짝할 사이에 경매가 진행됐는데요. 현장에서 보면서도 놀랍더라고요. 4만 3,300원. 흔들면 두 번 똑같은. 그럼 아까 이렇게 뭐 공도 하시던데요. 요거는 5만 0,600원. 저희들이 3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3만 5천 원 샀어야 되는데 4만 5천 원 산 적도 있었어요. 여기는 한번 사면 다시 돌아가는 게 없어요. 한번 사면 끝이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손해를 좀 본 적도 있었죠. 그 다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되게 재밌는 세상이네요. 네. 오징어 풍어 소식에 전국에서 달려온 상인들. 사실 태안을 찾은 피서객들 사이에서도 오징어는 여름 별미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서해 오징어 맛도 탐구해봐야죠. 사실 제가 오징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까도 저기서 오징어 보면서 군침이 싹 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상 차려지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보시면 서해 오징어나 다른 오징어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네. 여기 우리 서해 오징어는 살이 통통해요. 오. 아주 예쁘고 통통하고 참 먹음직스럽죠. 제가 지금 광대가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징어는 8월에 살이 가장 오르는데요. 오징어 회 한 접시가 이렇게 푸짐합니다. 맛있죠? 엄청 맛있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식감이 쫀득쫀득해요. 씹으면 씹을수록 훨씬 더 달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 질릴 수가 없어요. 오징어회는 이게 얘가 우리의 피부에 너무 좋대요. 또 피부미용에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한갑이 지났는데도 아주 피부 괜찮지 않습니까? 탱글탱글하십니다. 그렇죠. 오징어를 국수처럼 얇게 썰어서 매콤새콤한 육수와 곁들여도 엄지척. 오늘 제 젓가락이 쉴 틈이 없습니다. 너무 새콤달콤해요. 여기 이 집만의 비법이 있어요. 다섯 가지 과일로 해서 육수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더 새콤달콤하고 이 향도 좋고. 다섯 가지 과일을 갈아 넣어서 더 시원하고 상큼한 오징어 물회. 오징어 물회 한 그릇 비우고 나면 더위에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겁니다. 그 양념의 새콤달콤함이 느껴지면서 포, 깻잎 이런 식감의 끝에 그 오징어의 또 쫀득함까지 들어오니까 이거 여름철 별미로 그렇죠. 끝내줄 것 같아. 오징어 한 마리를 통째로 쪄낸 오징어 통찜은 어떤 맛일까요? 강원도에서는 오징어 순대를 해갖고 이 내장을 다 빼갖고 오징어 순대라지만 우리는 오징어 찜은 내장을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찜을 해요. 물도 안 붓고. 통찜이 싱싱하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혹시 비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내장이 눅진하면서 고소해요. 이 오징어 내장 맛이 살짝 게 내장 맛하고 좀 비슷해요. 그쵸, 그쵸.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담백함. 그쵸. 이거 되게 신기하다, 맛이. 타우린이 풍부해서 기력 회복에 좋은 오징어. 환갑에도 물질을 하시는 강보경 어머니도 여름 내내 오징어로 건강을 챙기신대요. 팬이시잖아요, 어머니. 네네. 어떻게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달라요? 신진도 바다는 뻘과 자갈과 돌이 섞어져 있어서 물이 맑아갖고 이 생산물들이 싱싱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달아, 뭐든지.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그는 게 특징이에요. 9월까지 제철인 서해 오징어. 신진항에서 태안바다가 선물한 여름의 맛을 만나보세요. 아, 들어가는 거야? 내가 오늘도 먹고 태안을 아주 제대로 탐구하고 가는 거야. 다 먹고 얼른 갈게요. 네, 자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신진항에서 태안의 여름 별미 오징어를 탐구하고 달려온 곳은 풍경이 아름다워 태안 일경으로 꼽히는 백화산입니다. 백화산 중턱에 자리한 전통 사찰 태흐람. 이곳엔 온화한 미소로 길손을 반겨주는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와, 이런 불상은 진짜 처음 보는데? 불상에 아주 푹 빠지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멋있어요. 백제 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마의 삼존불은 일열의 이보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보살 이열이에요. 보살을 중앙에 놓고 양쪽에 부처님이 협시하는 그런 형상으로 이런 배치구도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기피파이 남벽에 부처님을 배치한 모습도 인상적인데요. 백화산 바위에 새겨진 마해삼존 불입상은 구도의 특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선생님, 오늘 태안에 보물도 소개시켜주시고 제가 오늘 태안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말고도 요 정상에 우리 멋진 보물이 또 있어요. 아니, 이렇게 더운데 올라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거기 뭐 금방 올라갈 수가 있고 이 더위 다 싹 물러갈 수 있도록 그 아주 멋진 보물을 구경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저 선생님 믿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예. 잘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대한민국의 국보를 품고 있는 백화산. 백화산 정상에선 어떤 보물을 만나게 될까요? 저거는 멋진 것도 멋진 건데 잠깐만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데요. 짙은 녹음 사이 빨간 다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3월 개통한 백화산 구름다리입니다. 이야, 와, 태안 시내가 아, 너무 시원하다. 발 아래엔 백화산 능선이 있고요. 고개를 들면 광활한 가로림만 갯벌이 펼쳐집니다. 백화산 정상에서 만난 태안의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오, 근데 저 구름다리, 오, 약간 무서운데? 우와, 뭔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아, 그래서 구름다리구나. 두 개의 산봉우리를 연결하는 74m의 구름다리.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요. 구름다리 위에서 보는 태안의 여름 비경을 놓칠 수 있나요? 태안의 산과 바다 그리고 도심까지 진짜 태안을 보시려면 여기 구름다리 한번 꼭 올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태안의 새로운 매력을 찾고 싶다면 백화산 구름다리 꼭 건너보세요. 지루한 무더위에 점점 지쳐가시나요? 지금 서해엔 오징어가 풍년입니다. 오징어 황금어장으로 소문난 충남 태안. 그곳에 가면 건강한 여름 별미와 아름다운 여름 비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이 계절이 끝나기 전에 충남 태안이 선물하는 여름의 맛과 멋을 만나보세요.